시작하시던 Q&A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질문을 모아봤어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읽어볼게요. 일단 고3이잖아요. 제가 고3 때 시작을 했으니까 저의 마지막 학창시절을 좀 나중에 추억하고 싶어서 이거를 좀 영상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일단 했고, 주위에서도 되게 지민아 너 유튜브 한번 해봐라, 하면 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의문이 들긴 했지만 제 모습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시청자 입장에서 보고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를 좀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복합적인 이유로 유튜브를 시작한 것 같아요. 만약에 생각해 두신 게 있다면 구독자 애칭 또는 팬들 이름. 근데 저는 한 번도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팬들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윤렌즈니까 아마 그런 비슷비슷한 이름을 짓지 않을까. 약간 혹시 생각해 주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튜브 닉네임이 윤렌즈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유는 없고요. 제가 왜 윤렌즈를 했냐면,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여기 한번 띄워볼게요. 여기 그 제가 어노잉 오렌지를 닮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 윤렌즈 해볼까 했는데 이름이 되게 상큼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 이거 보여줄 수 없어. 보여줄 수 없어. 키가 얼마인가요? 키는 감히 161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별명은 일단 친구들이 윤지 이렇게 많이 불러줘요. 왜냐면 제가 지민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냥 윤지야 윤지야 이렇게 많이 불러주고, 별명이 하나 있는데 개복치예요. 개복치. 개복치 뭔지 아시죠? 더워도 죽고 배고파서 죽고 배불러서 죽고 약간 이렇게 막 좀 잘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죽는다는 게 아니고 조금 멘탈도 좀 약하고 좀 잘 아프니까 그래서 개복치가 되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생일은 7월 3일입니다. 노래방 가서 꼭 부르시는 노래. 제가 노래방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코너도 가지만 지금 안 간 지 너무 오래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진짜 몇 달 됐는데. 그 노래방 가면은 저는 이선희님의 바람꽃, 그 다음에 그 포카운터스 OST인데 바람의 빛깔이라는 노래랑 아이유님 노래, 백아연님 노래 이런 종류? 그런 노래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유튜브 채널, 뉴스뷰티님 좋아하고 리안님, 율리하루님, 그리고 포니님까지 이렇게 네 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좀 저는 색감이 예쁜 영상을 좋아해서 그래서 그런 색감 같은 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영화나 드라마. 영화는 무조건 마블. 마블 진짜 다 봤어요. 몇 번씩. 드라마는 저 보보병신 달의 연인. 그거 완전 최애 드라마고. 그 다음에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것도 진짜 매회 울면서 봤어요. 동생분과 사이좋게 지내시는 비결. 이게 비결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제 동생이 그냥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약간 좀 안 예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찍어보고 싶은 유튜브 콘텐츠. 약간 먹방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근데 제가 진짜 맛없게 먹거든요, 밥을. 또 교정기도 해가지고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약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제가 먹는 영상을 틀어놓고 밥을 먹으면 식욕이 떨어지니까 약간 그런 식의 다이어트 자극 먹방 영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렌지님의 롤모델.
일단 위인으로 하면 샤넬, 코코 샤넬님. 좀 현실적인 롤모델은 저희 어머니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 중에. MBTI 궁금해요. 인프피입니다. 뼛속까지 인프피인 것 같아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한 3번 검사했는데 셋 다 똑같아요. 학교에서는 어떤 학생이신가요? 물론 제가 집에서는 진짜 막 말괄량이고 장난기 많고 완전 까불까불하고 그리고 애교도 정말 많아요. 집에서만 그래요. 근데 밖에 나오면은 되게 좀 차분해지고 남들한테 제 모습 안 보이려고 하고 학교에서는 항상 늘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잠을 자본 적도 없고 물론 지금은 수업이 다 끝나서 학교에서 피곤하면 잠을 자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잠을 한 번도 자본 적도 없고 매 수업 시간 열심히 듣고 쌤들한테 예쁨 받기 위해 노력하고 딱히 허점 잡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던 것 같네요. 완벽한 학생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 여자. 저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여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약간 좀 단순하게 살고 싶은 마음. 가장 좋아하는 동물. 강아지, 고양이 제일 좋아해요. 동물들 다 좋아하긴 하지만 유튜브 시작하신 이후 친구들 반응. 저랑 많이 친한 애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니? 그래? 약간 이 정도로 되게 서운할 정도로 관심도 없고 아직 구독 안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 눈앞에서 보여줬어요. 나 네 구독 안 했다 이러고 응원한다고 해주고 또 남자애들은 놀리죠. 민초, 호, 불호. 민트초코를 제가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근데 약간 호불호 갈리는 거 다 호였어요. 그래서 아마 먹어봐도 잘 먹지 않을까 싶어요. 영상 편집 어떻게 하시나요? 프리미어 프로로 혼자 컴퓨터로 이렇게 작업 하고 있습니다. 렌지님 영상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시는 영상. 아직까지는 제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림은 따로 배우신 건가요? 너무 잘 그리시길래 궁금해서요. 그냥 몇 년 간간이 배우다가 입시미술 시작할 때 아예 그만뒀어요. 너무 약간 슬럼프가 왔다고 해야 하나? 뭔가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맨날 선생님이 시키시는, 남이 시키는 그림만 그리니까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3 때 열심히 춤을 췄어요. 제 1년이 시험기간 아니면 춤추는 기간, 시험기간, 춤추는 기간 이런 식으로. 매운 음식 좋아하시나요? 좋아해요. 근데 교정기 하고 나서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교정기 거의 끝나가서 잘 먹습니다. 마라탕 좋아해요. 콤플렉스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약간 얼굴이 되게 둥글거든요. 지금은 많이 살이 빠졌는데 옛날에는 그냥 달덩이였어요. 진짜 엄마가 저 보면은 야, 네 얼굴은 진짜 굴러갈 것 같다고, 달덩이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목이 얇아요. 중2 때 이게 너무 컴플렉스여서 이 사이를 딱 마스크를 쓰고 다녔죠. 이 사이를 가리려고. 이 경계가 너무 인간이 아닌 비율 같은 거예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서 1년 넘게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녔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인스타 라이브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하라면은 하고 싶죠. 근데 많은 분들이 봐주실까 재미없어서 안 보실까봐 약간 두려워서 아직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게임 하시나요? 저 잘 안 해요. 게임 해도 잘 질리는 성격이라서 3일을 못 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게임은 모두의 마블, 캔디 크러쉬 사과랑 그 다음에 쌤쌤마트 이렇게 3개 자리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극복하시는 방법. 일단 많이 울어요. 그냥 혼자 내 상황보다 더 슬픈 상황 있잖아요. 약간 슬픈 영화라든지 아니면 슬픈 드라마 이런 걸 보면서 그거에 위안을 받고 많이 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나서는 기분이 좀 좋아진다요. 30분 후에.
저는 아직 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못 찾아서 정말 많이 우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나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음식 디저트. 요즘에는 마라탕 좋아하고 회, 스시 이런 거 일식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디저트는 잘 안 먹긴 하는데 비스킨라빈스 레인보우 샤베트 제일 좋아합니다. 피부 관리 방법. 예전엔 피부가 되게 괜찮았었는데 지금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진짜 오돌토돌 났거든요. 피부가 많이 예민해서 매일매일 수분 크림 이렇게 듬뿍 올려가지고 매일매일 해주고 있어요. 진정은 되는데 아직 완벽하게 낫진 않아가지고 많이 속상합니다. 좋아하시는 의류 브랜드와 스타일. 저는 자니 헤이제즈라는 브랜드 제일 좋아하고요. 거기 옷이 일단 비싸서 네, 많이는 없어요. 거기 옷이 딱히 좋아하는 스타일은 없고 웬만한 스타일 다 입는 것 같아요. 시도해보고 싶은 염색. 금발, 백금발 해보고 싶어요.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코난이요. 명탐정 코난. 지금 아마 18기를 방영하고 있는데 저 1기부터 다 봤어요. 진짜 좋아해요. 다룰 줄 아시는 악기. 네, 아버지가 색소폰 강사셔가지고 좀 악기를 잘 다루세요. 못 다루시는 거 없이. 그래서 플룻이랑 색소폰, 기타 이런 거 다 배웠었는데 어렸을 때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피아노도 옛날에는 콩쿨에서 막 은상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까먹어가지고. 또 연습하면 되긴 되더라고요. 집순이, 박순이. 저는 좀 반반인데 어느 날은 집에 혼자 있고 싶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되게 좋아해서 밖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카페 놀러 다니고 이런 거. 대학교 어디과 희망하시나요? 패션 디자인과를 일단 희망하고 있습니다. 피부는 어떤 타입이신가요? 저는 악건성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은 NCT님들입니다. 친동생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하고 제 동생이 직접 달았네요. 네, 맞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볼 깨물고 싶은데 진짜 매일매일 볼 깨물고 싶은데 동생이 못 깨물게 해가지고 지금 19년 살았잖아요? 19년 동안 한 번밖에 못 깨물어 봤어요. 아쉽다. 멘탈 탈탈 털릴 때 붙잡는 언니만의 방법. 인프피라서 계속 혼자 곱씹고 좀 혼자 참고 약간 이런 성격이에요.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냥 혼자 막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울고.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때 이름 손글씨 받고 싶은데 언제 다시 진행해 주시나요? 받고 싶습니다. 아, 제가 저번에 인스타로 이렇게 이름 이행시 캘리그라피를 써서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마음에 들어 하셨나봐요. 지금 종이도 없고 그 붓펜도 다 써가지고 수시가 다 끝나고 여유가 있으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소 티셔츠나 박시한 옷들을 자주 입으시는 것 같은데 러블리한 옷 vs 편한 티셔츠. 편한 것도 좋은데 가끔은 러블리한 옷을 입고 러블리한 장소에서 러블리한 사진을 찍는 게 좋죠. 아무래도 여자이긴 여자인 거예요. 장래 희망이 뭐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서 제 저만의 브랜드를 하나 런칭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 다 같이 여행 가는 게 꿈이고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되게 가정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잖아요. 기부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딱 100만 원씩 넣어놓고 기부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후원을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자동이체 되도록 한 달에 100만 원씩 기부를 하는 게 꿈이에요. 정교 부회장 하면서 공부나 유튜브까지 하면 엄청 바쁠 것 같아요. 힘들진 않나요? 정교 부회장 하면서 성적이 떨어지긴 떨어지더라고요. 막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살짝 점수 몇 점 차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긴 떨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되게 생각보다 바쁘고 이게 리더라는 역할이 힘들더라고요.
셀카나 전신샷 찍을 때 카메라 앱이나 필터 뭐 쓰는지 일반 카메라로 찍고 보정하는 걸 좋아해요. 일반 카메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분위기에 따라서 아날로그 웨딩 넣는 거 좋아하고요. 맨날 미루고 미루다가 아직도 못 찍었는데 약간 셀카나 뭐 전신 같은 거 색감 보정? 얼굴 보정 이런 거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방 투어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제 방을 좀 치운 후에 제가 딱히 방이 없거든요. 그 거실에 책장으로 이렇게 타닥타닥 막아가지고 저만의 독서실을 만들어주셨어요. 어머니께서 딱히 방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제 책상을 한번 공개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Are you fluent in English now? 잼스터 고등착공 때 입으신 민트색 가디건 상품명 진짜 궁금해요. 선물로 받은 거여서 상품명은 모르고 그 미샤라고 아마 백화점 가면 있을 텐데 그게 시즌제여서 지금 아마 못 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민트색 가디건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하기 어려운 건가 봐요. Have you been to Bali? No. Country you want to travel the most? 제가 프랑스 파리를 1월에 갔다 왔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아, 코로나 완전 시초여서 아무도 코로나에 대한 걸 모를 때 아예 마스크도 안 쓰고 있었는데 그때 프랑스가 진짜 좋았어요. 파리는 가고도 사람들이 또 가고 싶어하는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좋았어요. 지금 주위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Q&A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아니야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